야, 일머리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다. 초등학교가 아주 명당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녹두에 오면 아침에 그 그늘을 타는 맛이 또 있어. 이야, 이런 멋으로 또 녹두 옵니다. 이야, 너무 멋지다. 녹두에 도착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꼭 걸리네. 야, 저기 전망대도 생겼네. 많이 변했습니다. 개고 나니까 아주 구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와, 그 원시림이 그냥 우거진 것 같아.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또 화창하고 또 좋습니다. 구름도 좋고 몽돌 해수욕장이 멀기만 느껴졌는데 금방 오네요. 물이 6시 반에 빠지는데 아직 안 빠졌습니다. 물이 좌측으로 가면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선착장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서 저 솔바드에 텐트를 치든지, 저기 아주 조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저기가 일몰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해변가에다 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솔바드로 올라가면 이 언덕이 엄청 좋은 자리인데, 여기가 상당히 조망도 좋고 공터가 넓거든요. 아, 여기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계셨네. 잘하네. 여기다 텐트 치면 아주 기가 막힌 자리거든요, 전망이. 아, 여기다 치면 진짜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질 않으니까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 밑에 몽돌로 내려가서 치는 게 깔끔하긴 한데, 야, 일몰이 아주 기가 막힌 곳인데 여기가. 저 몽돌 해변으로 뺑 돌아서 요 밑에 몽돌 밑에다 쳐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 치면 아주 간단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 야, 요 자리가 좋은데.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네. 여기가 넓은 공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여기를 건너자마자 좌측에다 쳤었거든요. 아, 제가 요 자리가 일몰이 찍기가 상당히 좋아서, 아, 여기가 저기 섬도 보이고 해가지고 여기다 쳤었는데,
와, 저쪽이 섭이 많은 자리거든요. 오늘 물때가 많이 빠지는 날이 아니라서 아, 오늘 찾기 힘들 것. 아, 아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몽돌 해수욕장 그 반대편인데, 아, 콘크리트 이게 산책길이 상당히 잘 돼 있네. 아, 너무 멋집니다. 이 풀들도 아침 이슬을 머금어가지고 낮에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너무 좋다. 아, 강아지 풀 봐. 황금 색깔이라서. 이 녹도는 강아지 뿔이 황금 색깔이라서 아 진짜 멋지네. 여기 아침 빛을 받으면 더 멋진데. 해안 트레킹 코스는 여기가 마지막 점인데 야 일출이 너무 좋은데요. 모도에도 이제 아침 빛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산이 높아가지고 이 서쪽이거든요. 여기가 산이 높아가지고 좀 일출빛이 좀 늦게 들어와요. 이곳은 유일하게 민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해녀들이 그 물질을 하고 여기 와서 좀 닦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를 하러 왔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왔을 때 여기 개가 한 마리 그냥 죽어가지고 이제 건져냈거든요. 근데 밤새 한 마리가 또 죽었네. 뭐가 이렇게 죽이지? 한 마리가 밤새 또 희생을 당했네. 물때거리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물갈퀴도 있고 해녀들이 이렇게 그릇도 있고 씻을 수 있게 물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바가지도 있습니다. 야 아침에 세수회로 제가 잠깐 나왔는데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섭을 못 따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 요 앞에 바로 모도가 있어가지고 풍경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여기. 아 근데 모도가 너무 멋지네.
몽돌 해수욕장 잠깐 들렀다 갈까요? 지금은 물이 지금 한참 빠질 때라서 이제 덜 빠졌습니다. 몽돌 해수욕장 파노라마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모도입니다. 텐트 쳤던 데 바로 앞에 있는 거. 텐트 피칭한 데서 여기까지 한 3분 거리면 올 수 있어요. 저 소나무 보이죠? 소나무 그 뒤가 제가 텐트 피칭했던 곳이거든요. 아직 물이 한참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 초등학교 넘어가는 초입에 그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네가 매달려 있네. 몇 년 만에 다시 왔으니까 그네를 한번 타봐야죠. 또 언제 탈지 모르니까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네가 단단하겠지 아직까지. 야,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네를. 야, 여기 녹두에 오면 아침에 그 그네를 타는 맛이 또 있어. 야, 이런 멋으로 또 녹두 옵니다. 야, 너무 멋지다. 이 그네도 또 아침 햇살에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타야 또 묘미가 있어요. 와, 너무 좋다. 하, 야, 이 길이 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인데, 아, 원시림을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와, 거미줄 보이나요? 야, 또 멋지게 쳐놨다. 아침 햇살을 받으니까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 선선하고 좋네. 여기는 측렁쿨이 많아가지고 전에는 여기 치꽃이 많이 피고 막 그랬었는데 위쪽으로는 치꽃이 많이 폈습니다. 전에 올 때는 이 길이 숲이 아주 막 우거져가지고 노지 수박 넝쿨이 길을 다 침범을 해가지고 넝쿨에 발이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정리 작업을 싹 했네. 바닥에 돌들 이렇게 깔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 이거 길을 정비 작업하면서 노지 수박 넝쿨을 다 걷어냈나봐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길가에 노지 수박들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네. 아직까지도 있긴 있네. 아우, 이거 길가에 이거 수박 넝쿨 보세요. 이거 둘레길이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이 찾질 않아서 이게 밑에 도로를 산길을 조성을 해놓긴 해놨는데 풀숲이 너무 우거져서 사람들한테 이게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원시림을 걷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이 언덕만 올라서면은 바로 평길이고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요만 넘어서면 초등학교가 나오는데 아, 제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초등학교 보이는데, 아, 요 잔디도 잘 갖고 오셨네. 현재는 좀 폐교거든요. 야, 여기 캠핑장 만들면 그냥 진짜 딱인데. 와, 너무 좋다. 초등학교가 아주 명당자리에 있습니다. 바다와도 거리가 가깝고 크지도 않고 그냥 규모도 아담하니 웬만한 큰 주택보다도 적은 것 같아. 규모가 앞마당도 좀 적고. 아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지금 10시입니다 11시 반인데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앞에 등대도 보이고 좌측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 바람도 불어가지고 그냥 경치가 끝내주네. 초등학교.
고맙게 좀 한번 볼까요? 아, 너무 학교가 아름다운 학교네. 이 느티나무도 아주 그냥 너무 멋진 곳에 있어가지고.